교량걷다 날벼락. 낡은 일기 신도시 불안불안.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2명 사상.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교량의 인도 한쪽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이곳을 걷던 보행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성남시와 분당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 인도 쪽 50m가량이 붕괴돼 행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무너지면서 보행자 두 명이 잔해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자교는 갑자기 교량의 날개 쪽인 인도 부분에 균열이 일어나며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총 108m 길이의 정자교 중 약 50m가 붕괴됐다. 교량에 있던 신호등, 표지판 등이 교량 및 보행로로 떨어졌으며 무너져 내린 가드레일과 인도는 아슬아슬하게 겨우 붙어 있는 상태다. 차로는 붕괴되지 않았다. 사고가 일어나면서 정자역 방향으로 교량을 건너던 보행자 두 명이 5m 아래 탄천 보행로에 떨어졌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로 30대 남성 한 명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3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런 가운데 정자교와 1km 정도 떨어진 불정교 보행로 일부 구간에서도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치마가 확인됐다. 성남시는 정자교 인근 24개교 교량에 대한 긴급 육안 점검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으며 현재 불정교 양방향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정자교 붕괴를 놓고 입주 30년이 지난 일기 신도시 분당에 노후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하겠다며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3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